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주먹이 이야기예요. 글 서정우, 그림 이연경.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우리 함께 읽어봐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나이 마흔이 넘도록 아이를 못 낳았어. 그래서 뒷산 산신령께 빌었지. 신령님, 신령님, 저희에게 예쁜 아기를 점지해 주십시오. 며칠 동안 빌었더니 하루는 신령님이 나타나서 그러더래. 뒷산 큰 바위 밑을 석자셋이 파보아라. 부부는 그 말대로 뒷산 큰 바위 밑으로 갔어. 가서 땅을 파봤지. 땅 석자 세치를 파니까 땅 속에서 주먹만한 알이 나오더래. 부부는 알을 가져다가 솜니불에 고이 싸두고 밤낮으로 보살폈어. 그랬더니 며칠 뒤에 알에서 사내아이가 나오는데 몸집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주먹만 하더래. 그래서 아이 이름을 주먹이라고 지었지. 주먹이는 병도 없고 탈도 없이 잘 자랐어. 그런데 암만 나이를 먹어도 몸집이 더안 커지는 거야. 그냥 주먹만 해. 몸집이 그렇게 작으니까 아버지 손바닥에서도 놀고 어머니 어깨 위에서도 놀고 나막신 안에서도 놀고 반지꼬리 안에서도 놀았어. 하루는 아버지가 강에 낚시를 하러 가는데 주먹이도 따라갔어. 아버지 호주머니 안에 들어가서 둥게둥게 실려갔지. 아버지가 낚시하는 동안 주먹이는 호주머니 안에서 바깥 구경을 하고 놀았어. 그러다 보니 심심하잖아. 아버지, 아버지, 나좀 땅에 내려주세요. 멀리 가면 안 된다. 아버지는 주먹이를 땅에 내려놓아 주었어. 땅에 내려온 주먹이는 신이 났어. 불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보이는 게다 신기하거든. 그래서 여기저기 깡충깡충 뛰어다녔어. 그런데 아뿔싸 구경하는데 정신이 팔려 아버지한테서 점점 멀어지는 것도 몰랐네.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 아버지가 안 보여. 아무리 둘러봐도 그냥 풀숲뿐이야. 아버지! 아버지! 소리쳐 불러도 목소리가 워낙 작아서 아버지 귀에 안 들리나 봐. 이거 참 큰일 났네. 그러는 동안에도 주먹이는 아버지한테서 자꾸자꾸 멀어져 가니 말이야. 자꾸자꾸 가다 보니 저 앞에서 와사삭, 왓싹왓싹 소리가 들리거든. 커다란 황소가 풀을 뜯어먹는 소리지. 주먹이는 혹시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는 소리인가 싶어서 아버지! 아버지! 여기에요, 여기! 하고 그쪽으로 막 달려갔어. 그러다가 어이쿠 이걸 어째? 황소가 주먹이 쪽에 있는 풀을 와락 뜯어먹는 바람에 주먹이가 그만 황소 입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네. 황소 입속으로 들어간 주먹이는 목구멍으로 꼴딱 넘어가서 뱃속으로 쑥 미끄러져 갔어. 황소 뱃속은 온통 축축하고 컴컴하더래. 어이구 갑갑해. 주먹이는 여기저기 더듬거리며 기어다녔어. 한참 동안 기어다니다 보니 저쪽 구석 한 군데가 뻥 뚫려 화나네. 길을 쓰고 그쪽으로 기어갔지. 거기가 어디냐 하면 황소 똥구멍이야. 때마침 황소가 똥을 한 무더기 와락 쏟으니까
주먹이가 새똥에 섞여 밖으로 툭 튀어나왔어. 아이고, 살았다. 주먹이는 새똥을 온몸에 묻혀가지고 또 아버지를 찾아 달려갔어. 한참 달려가다 보니 풀숲이 끝나고 널찍한 길이 나오더래. 주먹이는 길 위에 올라서서 또 막 달렸지. 이때 하늘에서는 솔개 한 마리가 먹이를 찾느라고 빙빙 돌고 있었어. 솔개가 딱 내려다 보니까 길 위에 조그만 것이 꼬물꼬물 달려가거든. 솔개는 옳다구나 하고 쌩 내려와서 두 발로 주먹이를 탁 낚아채 가지고 도로 하늘 높이 올라갔어. 이때 벼랑 위에서는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있다가 솔개가 뭔가 조그만 걸 채가지고 날아오는 것을 봤어. 독수리는 먹이를 빼앗으려고 솔개한테 푸드덕 덤볐지. 솔개는 주먹이를 안 뺏기려고 불이 나게 도망을 갔어. 이렇게 한참 옥신각신 하다가 어이쿠, 솔개가 주먹이를 그만 놓쳐버렸네. 그 바람에 주먹이는 밑으로 씽 떨어졌어. 씽 하고 어디로 떨어졌냐면 강으로 떨어졌어. 풍덩 떨어져서 물속으로 쑥 들어갔지. 들어가 보니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여기저기서 헤엄치고 있더래. 주먹이도 물고기처럼 헤엄을 쳤지. 이때 물속에서 잉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었어. 잉어가 딱 보니까 난생 처음 보는 물고기가 헤엄쳐오고 있거든. 옳다구나 하고 달켜들어 냉큼 삼켜버렸어. 그 바람에 주먹이는 잉어 뱃속으로 쏙 빨려 들어갔지. 잉어 뱃속은 황소 뱃속보다 더 좁고 축축하고 캄캄하더래. 아이고, 갑갑해. 주먹이는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너무 좁아서 꼼짝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할일 없이 아버지를 소리쳐 불렀지. 아버지! 아버지! 이때 어디선가 아버지는 한창 낚시질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아니, 이건 주먹이 목소리 아냐? 가만히 보니 저만치 잉어 한 마리가 헤엄쳐 오는데 그 잉어 뱃속에 가느다란 소리가 들리지 뭐야. 아버지는 얼른 잉어를 낚아 올렸어. 그리고 잉어 뱃속에서 주먹이를 꺼냈지. 이렇게 해서 주먹이는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 주먹아, 이제 다시는 혼자서 멀리 가지 마라. 네, 아버지. 그 뒤로 주먹이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 지금도 어디인가 살고 있다는데 아직도 몸집이 주먹만한지 모르겠네. 지금까지 서정호 선생님의 주먹이었습니다.